이거 좋다. 11명이야. 안녕하세요. 예, 반갑습니다. 아, 빵 먹자. 얼굴 긁었어. 가야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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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돼. 오, 야, 씨. 뭐야, 돼, 뭐야, 돼. 날라다니시니까 인간이 또 욕심이 나거든. 중간중간 그러면서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거지, 내 자신이. 아니요. 치시고 그 고조. 나는 이제 생활 자전거. 달인 생활 자전거 달인. 생활 자전거 친구. 생활 자전거 달인. 테레비 나와야 돼. 아, 내가 로드라도 한번 타볼 걸 진짜. 그러니까 저기 놀러 다른 데 가서 자전거 타니까 쫓겨나지. 그래도 험하지. 험해. 약간 험한데. 되게 아니 근데 재밌어요. 길이 백마생이 재밌어요. 아, 재밌어요? 길이 넓으니까 시야 확보가 빨리 되니까 여기서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게 다 보여요. 근데 조금 이제 단차 왔어요? 단차가 조금 더 같이 엄청 심한 까칠한 산인데 강주에서는 거기에 제일 까칠. 그 넓은 면은 재밌겠다 그래도. 아, 원래 짬바리 형님 오늘 혼자 타고 계실 건데. 그니까 특수 특수 입었어. 우리 다 광주가 있을 것 같아. 여기도 또 예. 그래. 다시 아니 뒤따라가면 재밌어.
9월 추석에 다녔는데요. 지금 너무 덥습니다.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비가 왔습니다. 제가 어디로 갈까요? 올해 마지막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. 계곡에 와서 딱 앉아있으니까 너무 좋은데요. 앉기 바로 전에 바닥 한번 했습니다. 미끼가 좀 많네요. 그래도 시원합니다. 너무 좋은데요. 아유, 길고 긴 여름. 너무나도 더운 여름. 모두를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. 저도 되게 고생 많이 했는데요. 이제 연휴 맞이하여서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같이 라이딩 하니까 다들 코스가 나눠져 있어갖고 다 못하던 분들 얼굴 보니까 너무 좋고요. 종종 이렇게 다 같이 고급적으로 라이딩해서 밥이라도 같이 함께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모두들 즐거운 추석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. 이왕 빠진 거 발만 빠질까 해라 다 빠져야 되는데. 오, 시원하다. 아, 너무 시원합니다. 아무도 없는 이 계곡에 혼자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. 악기라도 하나 갖고 오고 그랬어요. 아, 좋다. 낙원이 따로 없습니다. 낙원이 따로 없습니다. 들어오신가요?